우성 오빠는 제가 전 한번 이제 감독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제 보게 됐는데 되게 뭔가 진우 같다라는 생각을 딱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눈이 되게 순수한 느낌이잖아요. 맑죠. 눈이 참 맑죠. 예. 그래서 진우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봤는데 정말 진우였고 키도 키는 생각보다 더 너무 컸던 것 같고 키가 생각보다 달라진 점은 키였다라고. 예. 근데 촬영하면서도 너무 진우라는 캐릭터가 사실 어려웠었거든요. 저희는 좀 정확한 어떤 무언가가 있었는데 진우라는 캐릭터가 저희 둘 사이에서 좀 어떤 이런 무한 감정을 왔다 갔다 하는 지점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안에서 되게 많이 열정적으로 해준 것 같아서 너무 네 재밌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희 씨 변원석 배우는 되게 눈이 맑은 게 저 무슨 말인지 너무 알 것 같고 우석 배우를 얘기할 때는 다 시작하기 전에 미소를 한번 짓고 이게 뭔가 약간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기에는 정말 모르시겠지만 귀엽고 사랑스러운 뭐랄까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오늘 오랜만에 보니까 또 갑자기 우석아 또 되게 강해 보인다 막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보기에는 막 다가와 주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을 텐데 진짜 먼저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되게 어쨌든 언변이 워낙 나이스한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다정하고 말랑말랑한 성격이라서 저희가 오히려 그렇게 막내처럼 대하면서 서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우석 씨는요? 저도 사실 처음에 그 배우들의 이미지가 딱 저한테 잡혀있진 않았고요. 그냥 작품을 봤을 때 아 내가 이 좋은 작품에서 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커가지고 사실 어떤 이미지로 보고 바뀌었다라기보다는 만나고 나서 아 이 친구는 되게 활발하고 내가 먼저 그러니까 담이라는 친구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좀 더 편하게 해주려고 계속 노력을 해주고 이 현장에 좀 더 물들일 수 있게 도움을 계속 현장에서 줬었고 손이 같은 경우는 얘기를 되게 먼저 제가 먼저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먼저 다가와 줬거든요. 먼저 전화해서 우리 얘기할까 하고 이렇게 먼저 저한테 선뜻 다가와 줘서 너무 저도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저를 도와줬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확실히 그 스크린 선배님들이시니까 네. 왜 웃어요? 되게 힘들어하고 할 때 네. 제가 의견을 되게 물어봤거든요. 조언을 구했을 때? 여쭤봤어요. 네. 그 진우라는 캐릭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묘한 네. 느낌의 그런 표현들을 해야 돼서 담이랑 촬영할 때, 담이 배우랑 촬영할 때도 여쭤보고 손이 배우랑 촬영할 때도 물어보고라고 해도 될 물어보고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너무 지금 또 기자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화 촬영 현장이 처음이었을 텐데 두 분한테 또 어떤 조언이나 도움을 받았는지를 물어봐 주셨는데 그것까지 또 이렇게 잘 대답을 해 주신 것 같아요.